우리 일상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제가 맡기 전에 라디오로 들었던 사연이 있었는데 그 사연이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열받았던 사건 중에 하나고 재심까지 가서 우리 박준현 변호사님 아시죠? 재심 전문. 그분하고 같이 했던 사건이에요. 2009년에 한 부부가 지인들과의 식사를 마치고 운전석에는 와이프가 앉았고 조석에는 술을 드신 남편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음주단속한다고 쫙 나왔어요. 그래서 아내분이 놀래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술을 취하신 남편분께서 너무 화가 나서 경찰한테 항의를 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하냐, 위험하게. 그러면서 이제 차에서 내려서 경찰하고 실랑이가 벌어져요. 실랑이.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경찰도 여러 명이서 붙어서 막 얘기를 했죠. 그러던 중에 어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경찰이 하면서 팔을 뒤로 꺾으면서 나오지 말아야 될 음성이 나왔어요. 찍었다 방금 들었어요? 대박.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당황스럽죠? 네. 네. 그걸 촬영하고 있던 경찰이 됐어, 찍혔어 라고 하면서 그 남편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을 했어요. 와. 이야. 근데 뭐 진짜로 꺾을 수도 있잖아요.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의 아내가 법원에 나와서 진술을 했어요. 증언 선서를 하고 남편은 팔을 꺾지 않았습니다. 어? 제가 봤어요, 앞에서. 꺾지 않는 걸 봤어요. 했는데 검찰에서 이 여자도 거짓말 한다면서 위증죄로 또 기소를 했어요. 와, 미치겠다. 요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내 아내는 맞게 얘기했다. 난 팔을 꺾지 않았습니다. 했더니 검찰에서 남편도 위증죄로 기소했어요. 와, 미치겠다. 심지어는 남편은 벌금형이 나왔지만 아내분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위증을 했다고. 진짜 너무한다. 아내분은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파면도 당했어요. 유치원에서. 와.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니 전문가가 아닌 저희가 봐도 보이는데 그게 네. 어떻게 못 볼 수가 있죠? 근데 왜 안 꺾은 것 같아요? 경찰이 일단 혼자서 네. 꺾어서 손을 네. 뒤로 뺀 것만 보여요. 네. 아, 이렇게 꺾었을 때 안 잡고 있던데? 네. 잡은 게 없어요. 맞아. 아무도 잡은 게 혼자. 왜가 중요해요. 재판에서는. 왜 안 꺾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 아마 여기서 한 분씩 나와서 왜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어렵죠. 네. 자세가 이상해요. 뭐가 좀 어설퍼요. 막 이런 얘기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재판에서는 증거재판주의이기 때문에 증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사건이 저한테 와서. 저는 처음부터 의심을 했던 게 소리. 제가 실제로 사건 영상 많이 보거든요. 네. 누가 때리면 아 소리 잘 못 내요. 윽 소리를 많이 내지. 영화와 실제는 너무 달라요. 그러네. 영화에서 총 맞으면 하고 있죠. 다 구라라고 보시면 돼요. 윽 소리도 못 해요. 그냥 그냥 쓰러지는 거. 아, 그래서 악 소리도 못 한다는 얘기가 보죠. 네. 칼로 찔리잖아요. 네. 급소 찔리면 그냥 거기서 쓰러져서 누워 계세요. 실제 우리 영화는 너무 다릅니다. 어쨌든 법정에 들어가서 그런 의심을 갖고 저도 화질 개선해서 영상 분석을 해봤죠. 한번 볼게요. 화질 개선. 자, 여기서 제가 아주 유력한 증거를 찾아냈어요. 영상을 화질 개선시켜 보면은 팔을 꺾을 때 이분은 거의 뒤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상태에서 저 경찰까지 손이 가려면은 가제트 손이 돼야 돼요. 그렇구나. 가제트 손으로 뻗어요. 쭉 나와요. 제가 한 1시간 동안 검사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제가 다른 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다 받아쳤어요. 연속 프레임에서 팔뚝이 나왔기 때문에 다 할 수도 없다. 나왔더니 새벽 2시, 1시예요. 서울도 아니고 경기권도 아니에요. 지방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차는 다 꺾이고. 그런데 딱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어디요? 찜질방. 그래서 가장 가까운 찜질방으로 가시죠. 딱 가고선 잠도 못 자고 새벽 5시에 첫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고 있는데 박준현 변호사한테 문자가 왔어요. 만장일치로 무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건도 굉장히 화가 나는 사건입니다. 이건 제가 영상 분석을 그만둘까도 생각했던 사건이에요. 제가 진짜 법원 가서 한 2시간을 싸운 사건이에요. 2시간을. 한 20대 초반 중반 되는 한 젊은이가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무도 우리 말을 믿지 않아요. 그 말을 거의 집에 갈 때까지 한 2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계속. 사건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조수석의 동료와 같이 차를 몰고 갔는데 상대편에서 차량이 정면을 오고 있었어요. 중앙선 사이에서 양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퉁 하고 받치면서 우리 아버지 조수석에 계셨던 분이 사망하신 거예요. 아이고. 근데 문제는 양측 다 음주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누가 넘어갔냐. 아니 음주운전으로 뭐 벌금형 받을 수도 있고 뭐 상습범이면 뭐 징역금 받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죽은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 넘어왔냐에 따라서 사건이 달라져요. 근데 아버지는 감옥에 계셨어요.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들은 찾아왔고 그럼 뭐 가지고 아버지가 넘어갔다고 했나요? 했더니 아버지 차량에 있던 물건들이 중앙선 너머에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교통사고 분석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전문기관에서 아버지 차량이 그쪽으로 넘어간 게 맞다라고 분석 결과서를 내민 거예요. 아. 모든 범인은 아버지로 지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국가기관에서 전부 다. 이 사건은 그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으면은 지금도 감옥에 계실 사건이에요. 차 한 대가 오죠, 라이트 비치면서. 네, 네, 네. 네, 쿵 박어요. 아.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아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누가 중앙선을 넘어갔을까? 왼쪽 차? 맞은편. 이걸 화질 개선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 아. 확실히 보여. 네. 왼쪽 라이트가 다 보였어야 되는데 네. 중간에 왼쪽 라이트 안 보여요. 그렇죠. 네. 네. 영상 분석하셔도 될 것 같아. 키워 주십시오. 나이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이거를 이제 디테일 좀 더 듬뿍을 시켰어요. 그 중앙선을 보시면은 P1과 P2가 있는데 지금 P1, P2는 전방에서 오고 있는 차량의 좌측 라이트, 우측 라이트예요. 중앙선을 넘어왔죠, 이쪽으로.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건 이겼다, 또 보물을 찾았다 해서 재판에 갔습니다. 이 영상도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런데 저를 증인심문 하겠대요. 솔직히 이것만 보면 저 증인심문 할 이유가 없어요. 명확하잖아요, 이거. 근데 재판부에 갔는데 저를 앉혀놓고 검사가 질문하기 시작해요. 이 일을 몇 년 했냐? 영상 분석이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냐? 학위는 어디냐? 왜 국가기관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넌 되냐? 못 믿겠다. 그러니까 약간 조작도 의심하더라고요. 아... 제가 그때 가슴이 엄청 무너졌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믿어주지도 않고 조작됐니 나의 학력을 문제 삼고 막 이러는데 뭐 이게 할 수 있는 게 있냐? 했는데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의뢰인이 전화가 왔어요. 의뢰인 아버지가. 저 나왔습니다. 와. 네, 무죄 받았습니다. 자기가 강원도에서 횟집을 하는데 꼭 모시겠습니다. 제가 그때 전화를 받고 너무 행복했어요. 유죄 사건이 무죄가 날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유죄로 기소된 사건. 기소된 사건이 재판 통해서 무죄 날 확률. 거의 없지 않을까요? 본인들의 잘못을 시인해야 되니까. 1%도 안 돼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1%도 안 돼요. 무죄를 어떻게 받았는지 봤더니 재판부에서 국가기관에 다시 제가 했던 감정사고 분석 결과를 보낸 거예요. 다시 한번 봐보라고.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무죄가 받았고 그러면서 제가 아, 이 세상에 또 교훈을 얻었죠. 누가 욕을 해도 듣지 말자. 몇 년이야? 듣지 말자. 제가 성숙해지고 강해지다 보니까 최근에 법원을 간 일이 있거든요. 거기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10년 했는데 그때는 5년밖에 안 됐어. 잠깐. 엄청난 차이네. 10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하게 나와요. 한 번씩 저렇게 무죄를 받았다는 결과가 저한테 들려오면은 다시 불끈불끈.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막
탐험을 하다가도 아 하기 싫어 하다가 누가 거기 보물이 있대. 그럼 가고 싶잖아요. 탐험하고 싶고. 그게 지금 저인 것 같아요. 열심히 영상 분석해서 한 명의 피해자도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올라온 단체 사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얼굴이 저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삽성을 했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제가 사건을 하다 보면은 법원에서 의뢰가 들어와요. 나는 현장에 있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합성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와. 또는 지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진은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이야. 한번 찾아보세요. 와, 위에 오른쪽에서 세 번째 미국 성조기 입으신 분? 저는 파란색 옷 입은 티셔츠 네. 입으신 분? 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점점 막 생기죠. 근데 이런 위변조 분석이 과거 제가 2010년 전에는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이 별로 없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돋보기로 크게 보는 거. 그 정도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와. 돌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와! 뭐예요? 와! 검은색! 네. 와, 이게 검출맵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포토샵으로 리터칭된 흔적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와, 소름. 그러면 왼쪽에 세 번째 있는 사람이 조작된 게 명확하죠. 아, 얼굴만 딱 잘라서. 와, 네. 그럼 개인적으로 저는 저 성조기 입으신 분 너무 죄송한 게 얼굴이 몸이랑 너무 대칭이 안 맞아서 네. 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네. 죄송합니다, 진짜 저분에게. 네. 맞습니다. 근데 예전엔 그렇게 했어요. 와. 예전에 분석이 뭐 B식 방향이 좀 이상하다, 어설프다, 비율이 좀 안 맞다 이런 식의 분석 기법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거는 조작이 됐다 안 됐다는 거 검출을 해요. 숨길 수가 없네. 근데 이런 연구를 제가 왜 했느냐? 2010년 때부터 조작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조작하고 편집하고 합성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특히 포토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누구나 손쉽게 저렇게 조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 눈은 또 믿을 수 있나? 전 두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영상 사진도 믿을 수 없고 우리 눈도 믿을 수 없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제가 분석할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귀신 영상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귀신이 보여요 영상에서? UFO가 찍힙니까? 조작된 거 아니에요? 많은 질문들을 해요. 네. 제가 여기 귀신으로 의심될 만한 영상을 하나 꺼내왔어요. 조작되지 않은 거. 조작되지 않은 거요? 네. 원래 붓고 봐야 되는데 그냥 왔습니다. 붓고 봐야지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데 네, 한번 와, 보세요. 이런 자, 영상. 밤에 와! 서 있었어! 다시 한번 보시죠. 서 있었어! 길가에? 저기 아예 도보도 아니잖아. 오 마이 갓! 귀신인 것 같으세요? 귀신이다. 너무 귀신이다. 귀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큰 그 거리에 흰색 옷 입은 사람이 얼굴이 사는 거 머리도 이렇게 커먹고 아무것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얀 소복이네. 없죠 얼굴 같은 것도 하얀 소복 소복 입고 저기에 가만히 이러고 서 있어요. 와 실제로 블록박상 영상을 보게 되면은 네. 핸들팀에서 삐삐도 나와요. 아 왜요? 너무 놀랐어요. 저걸 봤으니까 네. 실제로 그 사람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아,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네. 흰색 옷을 입은 여성이 저기에 가만히 술 취해서 계신 거예요. 너무 무서워. 근데 너무 무서워. 아니 평상시에 저런 옷을 입어요? 디테일을 좀 증폭시키고 화질 개선을 하게 되면은 뭐 괜찮은 옷일 수도 있어요. 아. 네. 근데 밤에 저러고 있으니까 왜 저기 있어? 깜짝 놀래죠. 한 어떤 분은 귀신이 진짜라고 믿는 순간 집요해요. 아니라고 해도 안 믿어요. 아, 그렇지. 네. 내가 믿고 싶은 맞아. 것만 믿는 네. 거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다른 것도 보인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큰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해요. 이게 국정원 비즈 사건인데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국정원 내에서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발견돼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게 되면은 이 티즈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은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된 한 분이 티즈 빨간색 티즈를 타고 숲속에서 자살한 채 발견이 돼요. 와. 근데 여기서도 사진을 보고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사건이 생겨요. 오. 이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실제 사건 당시에 국정원 직원이 자살한 채로 발견된 거에 네. 현장이고요. 네. 우측은
1km 반경 안에서 CCTV에 네. 찍힌 거예요. 네. 이 두 사진에 좀 차이점이 있나요? 넘버판, 색깔. 네. 오, 초록색, 하얀색. 네. 이거 바꿔 진짜 차가 바꿔칠 된 거 아니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색깔이 다르니까. 전혀 다른 차 같아요. 다른 차 같죠? 네. 이게 전국을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전국. 이거를 이제 경찰청에서 분석을 들어갔어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현장에서 동일한 티즈, 녹색 번호판인 티즈를 가지고 천장에 갖다 놓고 실험을 했어요. 야, 어떻게 우측에 있는 거는 고해상도로 찍은 거고 왼쪽은 사건 현장 당시에 있었던 CCTV로 촬영된 거예요. 녹색이 흰색으로 보이죠. 또 한번 신기한 거 찾아보세요. 차 색깔도. 네. 밑에 차선 맞아. 노란색도 그쵸? 흰색으로. 네. 이것들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봤어야 됐어요. 번호판만 본 거예요. 다 본 게 아니고. 이런 원인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화질 상태가 저하되면서 저랬을 수도 있고요. 특히 영상을 출력하면서 압축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빛이라든지 컬러 패턴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손실이 발생하니까. 또는 강한 빛에 의해서 빛의 난반사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저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아니 이런 거는 케이스가 좀 국한되지 않냐 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해석해서 오세요. 나는 내 지인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이거 색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작이다. 그 어디 가서 알아오신 거예요? 했더니 우리 동네 사진관 아저씨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렇듯 우리는 영상 안에 아주 못된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영상은 100%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저의 결론이고 앞으로는 저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에서 저 같은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